F-21 생산라인 증축 완료, 7에서 9호기 엔진 장착 작업 시작. 그런데 훨씬 빨라진 KF-21 조립 속도, 심지어 캐나다 총리 결국 한국 왔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항공기나 함정과 같이 개발에서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에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연구개발 중에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소형 무장헬기 LAEH,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 시에도 적용된 바 있다. KF-21은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 속도, 전투행동반경, 이 착륙거리 등 260여개 시험 항목을 검증했다. 5에서 8월에 양산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12월에 양산계획을 승인하면 내년부터 최초 양산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2. 김진표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 면담, 세제 개편 수입 규제 등 한기업 우려 해소 부탁. 지난 20일 오전, 현지 시간,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오후 제8차 믹타, 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메르데카구에서 조코리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를 생산기지 삼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라며 최근 조코리 대통령께서 한국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고 들었다. 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제 개편과 수입 규제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이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믹타 5개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도 회담을 가지며 2030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과 함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위한 미납금 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등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라면서도 다만 진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일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기대보다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한국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공동 추진하는 KF-21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미납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푸안 의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2차 투표 시에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는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푸안 하원의장은 양국 간 방산을 비롯한 경제협력과 함께 인적교류 관광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자 라고 화답했다. 3. 중 일방적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군함 최소 세척 상시 배치.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ADIZ 경계선 인근에 복수의 군함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2020년께부터 중국 해군함이 최소 세척 태세로 상시 배치하고 있다. 신문은 동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 항공기, 함정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 ADIZ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 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위치를 확인 통제하는 지상 해상의 일정 공역이다. 중국의 ADIZ에는 이어도 등도 포함하는 등 한국의 ADIZ와도 겹친다. 일본과는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청각 중국령 갸오위다오 등이 겹친다. 요미우리가 지난달 항공기를 6번이나 비행시켜 촬영한 결과 중국의 ADIZ 경계선 내 20km 해역 센카쿠 열도에서 북동쪽 이응로 약 230km 인근에서 중국의 장카이 2급 프리기탐을 포착했다. 신문에 따르면 ADIZ 설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중국 측의 감시 능력이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시 배치된 중국의 군함, 전투기 등이 연동해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위대의 한 관계자는 대만 유사시 자위대기, 미군기의 진입을 저지할 의도가 있다, 고 우려했다. 일본 정보 관계자는 중국의 이러한 상시 배치가 센카쿠 제도 영유권 주장과도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용이오리는 중국의 ADIZ 주변 군함 파견은 그간 일중간 안목적인 배려였던 선을 넘는 작은 현상 변경을 일상화시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4. 일본 공작기계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 범용품의 중러 수출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자국산 제품 및 부품의 군사전용을 막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관리를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 신문, 니케이, 228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나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제품의 수출 관리를 위해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리스트 규제는 첨단 소재 고성능 공작기계 등 원칙적으로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명시한 것이다. 캐치올 규제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해도 수출 대상국이 안보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 캐치올 규제에 따라 수출 대상국의 규제가 엄격한 순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무기 수출 금지국 일반국 미국 한국 등 수출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A그룹, 옛 화이트국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무기 금수국에는 북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이, 그룹 A에는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각각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중국, 러시아 등 일반국이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의 대상은 주로 사양이 낮은 범용품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품목을 중러 등 일반국에 수출할 경우 사업자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고 경제산업상이 무기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수출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한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일반국에 대해서도 금수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 미국 유럽과 협력해 기술 유출을 막고 제3국을 우회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 등이 우려되는 국가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A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로 흘러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경제산업상의 수출 허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본제 공작기계나 통신기기는 범용이라도 기술 수준이 높아 일반 무기나 표준 군사 장비, 무인기, 드론 등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니케이는 설명했다. 5. 배, 순항미사일 잠수함서 발사? 우리 군이 28일 오전 8시께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세부 재원 등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고 발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해상인지, 수중인지, 육상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관영 매체 역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싱포라는 장소를 고려하면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2일 싱포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H-24 영웅함 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이 기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고 보도했다.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로 잠수함 시설이 밀집한 싱포 일대 해상이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9월 8일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 제841호를 건조했다고 발표하며 싱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열었다. 이 잠수함은 롱이오급 개량형 3000T급으로 추정됐는데 당시 합참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싱포 근처에서 수중무기 시험을 해왔기에 이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로 판단된다. 며 이번 해상 순항미사일 발사의 주체가 김군옥영웅함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결국 김군옥영웅함의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것과 연계한 시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군옥영웅함은 아직 전력화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험해가는 단계로 앞으로도 수중발사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SLCM 발사 시험을 진행해갈 것이라며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해거래, 해일, 시험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